미티어 가든 여배우 장자연의 자살 사건에서 유일하게 증언 한 증언은 극도로 모순되며 특이한 점이 많다. 11년 전 미티어 가든 장자연이 자살해 한국 연예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에는 충격적인 내용, 특히 31명이 피 묻은 캐릭터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당했다는 여배우의 오랜 비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여전히 장자연의 정의를 주장할 만큼 강력한 비난의 증거는 없다. 유일한 증인은 배우 윤지호 장자연의 절친한 친구로 사건을 다시 밝힐 때 많은 희망을 안겨줬다. 그러나 이 여성은 진술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고 고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A소년은 증언을 위조한 혐의로 장자연 관리회사 대표로부터 200억 동에 대해 고소당했다. 윤지호의 모순된 거짓말은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2009년 증언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적인 자세로 춤추는 장자연 모습. 2009년 3월 15일, 즉 장자연 사망 8일 만인 1차 신문에서 경찰과 오윤지 씨는 자신과 장이 경영사 김종승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기에서 윤은 대표가 자신과 장자연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았다. 2009년 3월 18일 2차 신문에서 오윤지 씨는 손님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고 전적으로 증언을 바꾸었다. 또 같은 신문 세션에서 오윤지는 장자연이 CEO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댄스 테이블에 오르는 등 민감한 행동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 증언은 피해자 장자연이 아니라 장자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유익한 것으로 간주된다. 4개월 후인 2009년 7월 25일 오윤지의 증언이 다시 바뀌었다. 이에 장자연이 에로틱한 자세로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는 이유를 모른다고 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태도와 간증은 180도 계속 변합니다. 2019년 오윤지는 장자연의 정의를 되찾겠다는 마음으로의 고위 인사들을 다시 비난했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윤은 아무도 그녀와 장이 술을 계속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 때문에 장자연을 성폭행한 혐의로 직접 기소된 CEO는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다. 용의자에 대한 의심스러운 일련의 진술. 조선일보 조희천 용의자에 대한 윤지호의 증언은 매 신문마다 모순되며 심지어 변하기도 한다. 윤 씨는 경찰로부터 서로 다른 두 남자의 영상을 보여주었지만 둘 다 조희천임을 확인했다. 2009년 4월 15일 피의자의 첫 신문에서 오윤지는 성폭행 자장자연에 대한 증언에 당혹스러워서 조희천의 이름을 불렀지만 증언은 머니투데이 신문에서 홍선근 대표를 겨냥한 것이었다. 2009년 7월 25일 2차 신문에서 검찰은 오윤지의 이전 증언의 진위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가해자의 신장을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일관되지 않은 증언 덕분에 조희천 용의자는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 뉴스 프로그램 JTBC 뉴스룸에 참석한 오윤지는 자신이 자동차에 치여 위협과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구와 대화를 나눈 윤지호 씨는 이건 평범한 사고라고 인정했다. 디스패치 측은이 모든 것이 얼어붙은 도로 문제로 인한 사고임을 확인했다. 물론 오윤지 역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목숨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을 제기했다는 모든 의심은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콘텐츠 엔터테인먼트의 CEO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성행위 성명서를 속였다고 비난했다.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지난 7월 2일 여배우 전 매니저와 윤지호를 고소해 최대 10억 원 200억 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장자연에게 술을 강요하고 고위 관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다.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측도 소송을 제기할 때 윤지호를 가면을 벗다 목격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장자연의 고위 공직자 성매매 증언이 9년 만에 갑자기 바뀌었다. 오윤지는 대표가 아티스트에게 파티에서 술을 제공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오윤지의 텔레비전 출연 증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결국 가짜 증인 윤 씨는 고인의 친구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노골적인 거짓말로 법정에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